종목공감 테마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스누라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이디어라든지 이슈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거는 이제 네. 신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이제 향후 이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것이 수혜가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진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범 직후 국정인사 문제로 다소 순조롭지 못하게 출발한 한 정부는 이제 6개월을 기다린 국민에게 좀 무언가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 바로 이 경제 살리기 부분이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틀이고요. 창조경제는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이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즉 블루오션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지나치게 편중된 부를 서민들에게 재분배하기 위해서 좀 많이 가진 자는 다소 규제를 하고 덜 가진 자에게는 기회를 주어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하겠다. 이에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러한 점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뭐 기업들과 연관지어서 더욱더 유망하게 지켜봐야 할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조금 예.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전에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하고 정비업체를 살리겠다라는 건데요. 뭐 이번에는 인터넷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또 전면에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이버라는 공룡이 부동산 정보 시장에 뛰어들면서 타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배제하고 수익을 독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검색 기능을 무기로 지식 쇼핑이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 사이트의 가격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게 했죠. 이에 따라서 뭐 게임이라든가 도서, 부동산 쇼핑에 이르기까지 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민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이 신정부에게는 약간 타겟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것도 뭐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뭐 기업,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다나와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2000년에 설립된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7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PC 부품이나 관련 주변 기기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이버 지식 쇼핑을 제외하고는 방문자 수 기준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이 논란에 있어서 네이버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구글이 직접 여행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관련 검색 결과에 밀렸다면서 익스피디아라는 여행 정보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속속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글은 이례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타협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국내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되는데 특히 지난 7월에는 새누리당에서 포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지장을 준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점점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네이버가 지난달에는 부동산 사업에서 뭐 철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이 바로 네이버의 지식 쇼핑이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인데요.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 네이버 지식 쇼핑의 가격 비교 외에는 전혀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 타 사이트들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털의 불공정성은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인데요. 뭐 간단하게 좀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네. 생태계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식동물이 너무 거대하게 많아지면 초식동물은 언젠간 멸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육식동물도 언젠가는 또 멸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어발식 확장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 영향이 너무 커지면 초식동물들 즉 중소기업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이제 인터넷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위 방문자 수를 보유한 다나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상에서도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다나와를 또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만으로 다나와를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다나와가 펀더멘탈 상으로도 좋은 기업이어야 할 텐데 일단 뭐 가격 비교 이외에도 중고차 시세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다나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또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 매력을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자동차 견적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PC 부품 그리고 관련 주변 기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비자층이 보통 20대에서 40대입니다. 이 20대에서 40대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층과 겹칩니다. 따라서 이 7천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다나와가 이를 활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 트래픽을 확보한 이후에는 신차 할부 프로그램의 수수료라든가 자동차 보험 관련 수수료 등 뭐 여러 가지 수익원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보한다면 더 큰 성장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네이버 규제에 따른 가격 비교 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나면은요. 사실 현재 다나와의 가장 큰 수익원은 바로 광고입니다. 트래픽이 늘어나면 광고 수익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두 가지 사업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자회사인 다나와 컴퓨터를 들 수 있겠는데요. 기존은 삼성과 LG가 납품하던 이 조달청의 PC를 정부는 이제 중소기업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50, 내년부터는 75%, 내후년에는 100% 모두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성장성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앞서 자동차 말씀해 주셨는데 남심을 잡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적 전망과 함께 간단히 정리하면서 목표가까지 한 번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와는 2007년 이후에 5년간 무려 연평균 1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매출 280억, 영업이익 64억, 순이익 64억 원으로 추정되어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네이버가 규제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동차 견적 서비스 자리 잡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성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나와 컴퓨터가 또 조달청에 PC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봐야 되겠죠. 사실 다나와는 2011년 초 상장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2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한 바 있는데
PC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는 사그라들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성장성은 이어나갔다라는 점 봐야 되고 앞으로는 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꾸준한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9,5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고점을 뛰어넘는 13,000원 단기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나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수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